보셨습니다. 어떠셨습니까? 네. 이7080 음악, 이 세시봉의 음악은요, 언제 들어도 참 순수하고 서정적이어서 그런지 듣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이분들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저희가 그렇습니다. 한분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요, 후배 가수들이 참 이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. 언제나 유쾌한 또 웃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죠. 조영남 씨를 소개합니다. 정답던 가슴에 가득하고 흐르는 저 별빛도 외로워 어허라 사랑했기 멀리 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굽는 마을 깊이 간직한 Hello. Good evening. My name is Cho Young-nam, number one handsome singer in Korea. Oh, you. 영어 다 알아들으시는 모양이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I will sing. 저는 노래할 겁니다. I will 그 미래. I did 데뷔를 did 과거분사 썼습니다. 저의 데뷔곡 처음에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뭐
뭐 병자호란 때 제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뭐 기억 안 나실 거예요. 이 노래로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. 딜라일라라는 노래입니다.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. 아까 물어봤더니요. 아마, 예. 아침 저녁으로 몸이 다르대요. 이거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, 난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추접스러웠어요. 그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이 정도 먹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죠. 이제 연식이 되니까 입에 침이 마르지. 그렇지. 우리 젊은 날의 학창 시절로 여러분을 모셔드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.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.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,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
한국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세시봉 멤버하고 같이 노래를 하는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저희들이 뒤에 반주자들한테 공짜로 좀 반주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. 그대 그리고 나. 예. 네. 다 같이. 파도를 가르는 흰 돛단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연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그리고 나 때론 새